제목 아래 부분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곳에 결제란을 만듭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세로로 병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결제 입력하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맞춤에서 세로 방향 확인 스페이스바로 넓혀줍니다. 사이드어 줬고요. 너비를 좀 줄여줍니다. 전체 지정한 다음 테두리로 표를 만듭니다. 이 부분을 합치기 합니다. 채우기 핸들로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높이를 좀 키워줍니다. 결제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원래 평가표로 갑니다. 결제란이 놓여질 위치를 만들어 줘야 하니까요. 셀을 하나 삽입하고 높이를 키워서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결제란으로 갑니다. 결제란을 복사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다시 평가표로 갑니다. 붙여넣기에서 맨 아랫부분 그림 클릭합니다. 붙여넣기가 되었죠? 알맞은 위치에 이동시켜 놓습니다. 평가표에 결제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눈금선이 보기가 안 좋다면 보기에서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컨트롤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평가표에 결제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납품 거래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탕을 보니까 눈금선이 없네요. 깔끔하고 보기는 좋은데 작업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일단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눈금선에 클릭을 하면 눈금선이 나타납니다. 이게 낫겠죠? 이 상태에서 눈금선을 다시 누르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목에 납품이란 글자를 검정색으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글씨에서 검정으로 바꿨고요. 표의 테두리가 파란색이라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한 다음 다시 테두리로 가서 아랫부분에 선색에서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제란은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단 한번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불러서 사용하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셀 아무 곳에나 직함을 입력합니다. 직함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직함을 입력하고 맨 왼쪽에 4개 정도 셀을 합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제라고 입력하고요. 결제 그곳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하고 맞춤 탭에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지정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결제 사이에 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간격을 넓혀주고 직함은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표 밑에 있는 셀몇 개를 합치기 해줍니다. 그곳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직함들도 모두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셀 합치기를 해주고요.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테두리. 직함의 높이가 좀 작아 보인다면 좀 키워줍니다. 직함의 이 너비도 작아 보인다면 조금 넓혀줍니다. 결제라고 하는 칸이 좀 넓으면 좁게 해주고요. 모두 지정해서 글꼴을 원하는 글꼴로 또는 업무에 맞는 글꼴로 바꿔줍니다. 글씨 크기가
작아 보인다면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란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파일에 있는 결제란을 복사해서 보고서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보고서 있는 시트로 갑니다. 맨 위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단순하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너무 커서 기존에 있는 보고서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붙여넣기 한 결제란을 지우고요. 맨 왼쪽에 보면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그림 클릭합니다. 결제란을 그림 형태로 복사한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알맞게 오른손에 맞춰서 위치시킵니다. 크기가 크면 약간 대각선으로 줄입니다. 선에 맞춰서 맞춥니다. 맞춰줬다 싶으면 눈금선이 겹쳐 보이니까 눈금선을 없앱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눈금선 클릭하면 눈금선이 없어지니까 보고서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결제란까지 만든 보고서를 이번에는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과 F2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갑니다. 세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가로로 인쇄해야 되니까 왼쪽에 세로 방향에서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가로 방향,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여백 표시를 해서 여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약간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운데 맞춤 가로와 세로 체크해주면 위치 정렬이 됩니다. 이 상태로 인쇄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